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태백편 제7장 명예를 소중히 여겨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짐자왈 사불가이브롱의 임중이도원. 인위위기인 불역주모. 사이후이 불역언어. 해석. 증자가 말하였다. 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내 시련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라야 비로소 끝나는 일이니 또한 멀지 않은가? 스토리. 지훈과 소영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그들의 목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심 부족으로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한다. 소영은 좌절감을 느끼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위기의 순간 지훈은 이사장 김을 만나 조언을 구한다. 이사장 김은 지훈에게 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세야 한다.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너희가 추구하는 이내 시련은 무거운 책임이며 그 끝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사장 김의 말은 지훈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준다. 지훈은 소영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후원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계획을 세운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은 청년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지훈과 소영은 이사장 김의 조언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센 선비의 모습으로 남겨진 길을 걸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그들의 사회적 기업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